안녕하세요. 용산골 할매당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. 양 하면 참 순하죠. 네, 항상 무리를 지면서 같이 몰려서 다니고, 예, 양띠들이요, 인간관계가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띠 중에 하나로 봐요. 그래서 항상 돗불이 없듯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무리를 져서 하는 일을 좀 많이들 많이 하시고요. 양띠들이 순한 방면에 양명성이 있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자르고 메모찬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양띠들이 순하다고 항상 손해를 좀 많이 보셔요. 저질러 놓은 거 있잖아요. 남이 흐트러 놓은 거를 좀 정리를 좀 많이 하는 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30살 신미생들은 그래도 하반기에 괜찮아요. 내가 취직을 못한 사람 취직 자리도 괜찮고요. 또 뜻하지 않게 내가 좀 금전운이 들어올 수 있는 운이에요. 복금보다는 집안에서 뭐 이렇게 묶였던 게 풀려갖고 돈이 온다든지 유산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못 받았던 돈이 해결이 된다든지 신미생들이요 하반기에는 돈줄이 조금 풀리는 운세예요. 그래서 복잡했던 금전이 뜻하지 않던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네 그렇죠.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요. 42살 우리 김희생 가지신 분들은 그 방면에 내가 손재가 있어요. 투자한 데서 골치 아팠던지 자영업 하신 분들 있잖아요. 막 물건을 해서 보냈는데 결제가 안 들어와서 굉장히 아주 힘들어서 낙심을 하신다든지 이 신미생하고 김희생이 운이 좀 바뀌는 운세예요. 그래서 김희생 42살 가지신 분들은 하반기에 손재를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잘 좀 넘겼으면 좋겠습니다. 54살 정미생 가지신 분들 금전운도 금전운이지만은 자녀분에 대해서 기쁜 소식이 참 많아요. 취직 못해서 골치 아팠던 자녀분들이 뭐 취직이 된다든지 아유 그렇죠. 그리고 금전운도 사업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. 특히 정미생 가지신 남자분들이요 직장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내가 승진할 수 있고 좀 그런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. 66세 을미생 하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66세 을미생들이 다 자식들 키워놓고 이제 좀 심심할 때잖아요. 네, 그렇죠? 그러면 제일 좋은 일 뭐가 있을까? 혼자 계신 분들이 네 좋은 친구가 들어오는 운이에요.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을미생들을 가을에 아주 예쁘게 좀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78세 개미생 가지신 분들은요 두 부부가 아주 예쁘게 정말 아름답게 계시다가 한쪽 분을 좀 잃을 수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. 예, 그러니까는 이혼수도 지금 이혼수보다는 그렇죠 상을 당하시는 본인이 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고요. 배우자 복을 아니면 좀 이런 말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족으로도 이렇게 식구를 하나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개미생 가지신 분들이 올 가을 하반기에는 좀 이렇게 상복을 입는 수가 좀 많아. 자식을 이렇게 먼저 보낸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개미생 가지신 분들 뭔 일이 있다 그래도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요. 좀 그런 일들을 좀 지혜롭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양띠는 지금 말씀하신 좀 정리해 보자면은 네. 이게 좀 진검다리인 것 같아요. 네, 좋은 띠 나쁜 띠 좋은 띠 나쁜 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네, 양띠가 되신 분들요, 좋은 거는 좋게 받으시고 나쁜 거 말씀드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조심해서 더 이상 큰일 당하고 힘들지 않게 잘 들으시고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